자, 135 갑니다. 자, 5. 자, 이게 동사, 전치사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요두 개가 뜻이 된다. 브레이크는 뭐다? 깨다인데 브레이크 인. 깨고 들어가는 거니까 뭐 하다? 침입하다. 자, 브레이크 다운. 브레이크 다운. 춤출되는 거 아니에요? 브레이크 다운이 춤출 때도 하지, 그지? 브레이크 다운. 밑으로, 깨서 밑으로 넘어지는 거니까, 부서지는 거니까, 부서지다, 고장하다. 자, 이런 식의 뜻이 되는 거, 그것들을 배워봅니다. 자, 0번 미션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영어와 모든 뜻, 내가 읽고 뜻을 말해준 모든 것을 똑같이 집에서도 녹음으로 읽고 뜻을 보내면 됩니다. 이거는 오늘 미션에서는 학원 미션은 그냥 하나만 보내면 되고, 나머지는 집에서 보내면 된다. 아, 자, 갑니다. 좀 오바지. 자, 그럼 가봅니다. 자, 이게 in, out이 되게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동사 다음에 뭐 이렇게 이게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거를 쓰는데 뜻이 달라진다는 거지. 뜻이 달라지. 원래 이게 뜻이 1번 뜻이 있다면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면은 2번 뜻으로 뜻이 추가가 된다고 그럴까? 변경이 된다고 그런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 그런 거야. 그런 거다. 이어 동사, 뭐 동사 구 이렇게 말한다. 왠지 하다 끊어질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자, how did the thieves get in? 자, get 하면 뭐 얻다 사다인데 get in은 침입하다, 들어가다. 어떻게 침입했지? 이런 거. Here's the key. You can let yourself in. Let in 하면은 들어가다. 들어가도 돼. Liz walked up the edge of the pool. Edge는 모서리 가장자리. 자, pool, 뭐 수영장 이게 끝으로 걸어갔어. 그리고는 dived in. 다이브해서 안으로 물로 들어갔다. 이런 뜻. I've got a new apartment. 아파트가 있어. I am moving in. 이사해서 들어간다. 이런 말. As soon as I got to the airport, I checked in. 체크하고 들어갔다 해서 뭐? 투숙하다. 나오는 건 뭐라 그런다? check out.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 뭐, come in, walk in, break in. 이런 식으로 in을 되게 많이 쓰는데. I'm moving in. 이런 거는 이사하다. into도 있네. I'm moving into my new apartment on Friday. 자, 뭐가 다르다? 이두 개의 차이는 뭘까? 자, into 썼는데, 여기서 into 쓰면은 꼭 어디로 갔다는 말까지 써줘야지 맞는 문장. 근데, 나 다음 주 이사해. 이러면, I'm moving in next week.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쓸 적에는 이렇게만 쓰고, 목적어까지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쓴다. 뜻은 차이가 없다. 자, 저거를 설명해 보시고 근부이 해 보세요. 자, 반대로 out 한번 봅시다. Stay in the car, don't get out. 이건 나오다, 나오다. I had no keys, so I was locked out. 잠겼다 이 말이야. 개 무섭겠지, 그지? 자, 그 아버지가 산소를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저녁에 차가 밀려서 도착을 했어. 저녁에 11시. 그래가지고 산소에 가가지고 뭐일좀 보고 올게. 넌 차에 있어 했는데 거기에 새벽 1시. 근데 차에 잠겼고 아버지는 연락이 안 되고 핸드폰은 꺼져 있어. 뭐 하얀 속옷들이 후훅 지나가고 그렇게 막 그렇게 So she swam up and down the pool. Swam up and down a pool. 아래 위로 수영했다는 거지. 수영장 위아래로 수영했다는. Climbed out. 올라가다 밖으로 오니까 올라왔다. 수영장 밖으로 기어 올라왔다. And he opened the window and looked out. 바깥을 보다. We paid the hotel bill. 호텔 영수증에 그 있는 bill 하면 그 호텔 청구서를 그 요금을 지불했다. 그리고 checked out. 들어가고 나오는 거.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
이것도 이거랑 비슷한데 She climbed out. She climbed out of the pool. 뭐가 차이가 있을까? 오프를 쓰면 정확한데. 그렇지. Climbed out of까지 쓰면 이것도 바꾸려고 이것도 바꾸는데 이건 이거 바꾸러 나왔다 뭐 하면 되고 이거는 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 여기서처럼. 자, 이 두 개도 구분해보고 근부해보세요. Did를 써야겠네. She didn't climb. Did she clim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번 갑니다. 자, 이제 또 in 쓰는 것들 나옵니다. Drop in, visit somebody at home without arranging to do this. Arranging to do this. Arrange는 약속하다. 약속 안 하고 방문하는 거 있잖아. 띵동, 누구세요? 하고 딱 들어왔는데, 야, 웬일이냐? 뭐,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렸어. I just dropped by, dropped in, 이렇게 쓴다. Dropped in to see, 이렇게. 잠깐 들렸다. 자, join이는 어디에 가입하다, 참가하다. They were playing cards, so I joined in. 카드 하길래 나도 끼었다. 이런 말. Drop in 뭐고? Dropped in은 잠깐 들리다, 누구 집에. Plug in 하면은 뭐를 꽂다. The fridge isn't working. 냉장고가 작동 안 하네. Because you haven't plugged it in. Plugged it in 하면은 꽂지 않았기 때문에. 자, 앞에 강의에서도 그렇고 했지만은 자, 이거의 위치. 자, plugged in it. 이렇게 써도 될까? 이것만 맞을까? 이것만 맞을까? 자, 중요한 건 대명사는 동사 바로 뒤에 써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대명사는 동사 바로 뒤에 써야 된다. 이렇게 plugged in까지 쓰고 여기다 쓰면 안 된다. 동사 바로 뒤에 여기 써야 된다고. 뭐는? 대명사는. 명사는 대신 여기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된다. 이 꼽는 거 뭐라고 그러지? 플러그를 꽂았다. 그러면 이게 말이 어색하고 뭘 꽂을까? 손가락을 귓구멍에 꽂았다 해보자. 그러면 plugged a finger in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니면 어떻게 된다? plugged in a finger 이렇게 된다. 하지만 대명사 it 이렇게 되면 plugged it in 이렇게만 된다. 자, 뭔 소리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자, hand in 있습니다. 요거는 your report is due. due는 언제 날짜다 이 말이에요. due this week 이번 주까지 제출해야 돼. please hand it in 제출해라 이런 말. 이렇게도 대명사 중간에 들어간 거 보면 알겠고. your children have trouble fitting in 이거는 적응하다 이런 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이거는 적응하다 이런 말이고 수고로 have trouble은 뒤에 거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A에서 한 개, B에서 한 개 또 찾아서 근부위 만들어 보세요. 자, C번 갑니다. 자, 또 이제 out는 관용 동사구 봅니다. Eat out. 보통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먹는 거. Not at home, 집이 아니라. There wasn't anything to eat at home. 집에 먹을 게 없대. So we decided to eat out. 외식하기로 했다. Drop out of 하면은 뭐에서 떨어지다 탈락하다. Drop out of college, 대학교에서 중퇴하다. Course, 수업, race 이런 데서. Eric went to college but dropped out, 중퇴했다 이런 뜻. 자, got out of something that you arranged to do 하면은 get out of 그러면 뭐뭐로부터. 자, 이건 예를 한번 볼게. I promised I'd go to the wedding. 자, 웨딩 가려고 약속했는데 I don't wanna go. 가기가 싫어. But I can't get out of it now. 자, 뭘 할 수가 없다? 자,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나 결혼식에 참가한다고 했는데 그냥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별로 가고 싶지 않아. 내가 가서 얼굴 찡그리면 결혼식이 망치 같다. 그런데 안 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 그럴 때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말 하지? 그런 말을 I can't get out of it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get out of 뭐 이렇게 뭐에부터 나오다 피하다 이런 말. 자, 다음에 leave something out 하면은 뭐를 빼먹다 누락하다 이런 뜻입니다. In this sentence she said that she was sick. 아프다고 했대.
자, 아프다고. You can leave out the word that. 자, 이렇게 말했는데 요 that이라는 거는 빼먹을 수 없다 이런 말. 뭐를 빼먹다, 누락하다. You can leave out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너는 이거는 빼먹을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거 접속사 대타는데 이런 건 아직 모르니까. 자, 저거는 빼도 된다 이런 말을 leave out that 이렇게. Fill out은 어떤 서류를 작성하다. I'll have to fill out this application. 이 신청서를 작성해야 돼 이런 말. Handout은 자, 아까 기억력 테스트. 자, 이걸 기억 못하면은 돼지입니다, 돼지. 자, hand in이 뭐였더라 아까? The report is due this next week. You should hand in by next week. 제출. 그렇지. 여기서 지금 사람과 돼지가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시고 계십니다. 자, 사람과 돼지. 뛰어난 돼지. 사람이 못 맞춘 문제를 맞춘 돼지. 돼지와 역전이 반전이다, 그지? 돼지만 돼지가 맞춘 문제도 못 맞추는 돼지만도 못한 인간. 뭐 할래? 뛰어난 돼지 할래? 돼지 못한 인간 할래? 고를 기회를 뛰어난 돼지한테 줄까? 아니면 이 돼지보다 못한 인간한테 줄까? 자, 그렇게 됩니다. 자. hand out 하면은 제출하다. 아, 가 아니라 반대말이 뭐지? 뺀다. 자, 제출하는 거는 반대편에서 회수합니다. 뭘 해야지 제출할 수 있어? 줘야지. 나눠줘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hand out, give out은 나눠주다. At the end of the lecture, lecture 끝에 the speaker hand out, handed out information, 정보를 이렇게 hand information sheet, 정보지, 즉 정보가 있는 이런 종이를 알림장 같은 거지, 그런 걸 나눠줬다. 자, C에서 한 개, 두 개 찾아 합니다. 응, 보이 이렇게. 오늘 말이 많군. 말 많이 하네. 자, 그 다음. 아, 끝난 줄 알았어. 문제 봅니다. 아, 진짜. 자, 문제. 자, 아무거나 내가 골라서 합니다. If you're in our part of town, in our part, 우리 도시에 뭐 한쪽에 산다면 you should, in. 뭐 해야 되지? You should in and say hello. 찾아있는 거 맞아요. 맞지? 맞아. 아, 뭐가 툭 하는데. 자, 앞에서 이게 몇 쪽이었지? 271쪽이요. 자, 저기 들어갈 거 볼까? 어디요? 말씀을 봐도 돼요? 아니요. 증거 보내고 가. 아니야. 없죠. 못한 쪽. 증거 보내고. 자, 뭐가 들어가야 될까? 너는 뭐하고 인사해야 된다? 이사해서? 떡주고. 이사해서 떡주고 인사해야 된다? 그러면 이사하다는 You should move in. 안으로 이사해서 이사에 들어와서 인사해야 된다. 다른 것들이 뭐 있었나? 적당한 거? 게린은 침입하던데. 침입해가지고. 자, 뭐 move in이 좋은 것 같고, 그다음. 체크인. 체크인은 호텔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Amy isn't living in this house anymore. 더 이상 안 살아. She out a few weeks ago. 며칠 전에? 죽었다. 뭐 죽었다, 이사했다, 나갔다 이런 말이겠네. 자, 이 집에 안 산다, 이사했다, 나갔다. 자, 뭐가 있었지? Get out 있었나 보자. 그 정도밖에 없겠네? 드롭아웃이 뭐였지? 드롭아웃은 잠깐 들리다. Get out 정도가 좋겠네. She got out a few weeks ago. 며칠 전에 나왔다. I want to charge my phone. 폰 충전하는 거야, charge. 무빙이 안 돼요, 무빙이. 어디가? 저기 아까 거기. 여기? 네. Move out? Move out은 괜찮지? Get out도 좋고, she moved out a few weeks ago. 이것도 괜찮아. Moved out. 이사했다. I want to charge my phone. 폰을 충전하고 싶어. But there was nowhere. 아무 데도 없어.
차저를 뭐뭐 할? 그 충전기를 뭐 할? 꽂을. 그렇네. 그럼 답? 플러그 the charger in. 이렇게. 잘했고. Be careful. 조심해. The water isn't very deep here. Isn't very deep. 오, 뭐야 이거? 조심하래 놓고는 물이 별로 안 깊어? 물이 별로 안 깊어? 그래서? 무시한다. 어, 조심해. 물이 별로 안 깊어. 물이 그렇게 깊진 않아 여기는. 그래서? 아, 이거 하지 말라니. 물이 안 깊으니까 이거 하면 좋대지. 이거 안 해봤어? 내가 수영장에 가가지고 다이빙을 했어. 와, 졸라 멋지게 다이빙을 했는데 물 깊이를 파악을 못한 거야. 깊은 물에서 다이빙 못하니까 얕은 물에서 다이빙을 하는 불쌍한 겁쟁이들 있지? 그런 애들은 뭘 조심해야 돼? 그렇지.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지? 어, 하이바 쓰고 해야 돼, 하이바. 헬멧. So don't dive in. 이렇게. 자, 다음 거 갑니다. 자, 그 다음에. Not all the runners finished the race. 다, 러너가 다 레이스 마친 건 아니다. Three of them. 세 명은? 포기했다, 탈락했다. 세 명은? 뭐 했다? 아, 뭐 찾지? 자, 빨리 찾아보자. 뭐가 좋을까? 어... 무시했다. 잠겼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끝내다 이런 말. 어, 피할 수 없다 괜찮은데. 아, 끝내다. 넌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죽어. 뭐인가? 아, 여기서는 이게 좋겠다. 세 명이 탈락했다, 중퇴했다 되게 좋겠네. 그지? 그러면 three of them dropped out. D H C 에 있네. Dropped out. 그지? 들리다 아니었어. Drop out은 중퇴하다. 대학교나 이런 데 중퇴하다고 drop in이 들리다. 자, 3번, 4번. I've told you everything you need to know. 다 말해줬대. I don't think I've anything. 너한테 다 4번. 너한테 다 말해줬고 I don't think I've 어떤 것도 뭐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와, 이거 소설 쓰다니까 진짜 어렵네. 자, 뭘까? 어, 어떤 것도 빼먹지 않았다. 이게 좋겠다. 그럼 빼먹다. Leave out. 그렇지. I've. 근데 have pp를 써야 되네. Have 과거분사니까 leave는 leaved 아니면 불규칙이겠지. 자, 그럼 이거 286페이지 빨리 찾아봐. 자, 286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있으면 불규칙, 없으면 규칙이야. 그러면 없으면 lived 이렇게 쓰면 되고 있으면 거기 있는 걸 쓰면 된다. left라고 돼 있지?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Left. I've left anything. 아, I've left out anything. 어떤 것도 빼먹다고 생각 안 한다. 다 말해줬다. 이렇게. 아, 그다음에 어, have가 있으면 뭐 했다 하면은 have 과거분사 이렇게 씁니다. have 과거분사. 3인칭일 때는 has 과거분사. 그러면 이거 했다 이런 뜻이고 이건 뜻이 없어. 뭐 했다 이런 말이야. 내가 말했잖아. 끝냈잖아. 금방 다 했어. 뭐 이렇게. 뭐 했어. 뭐 했어. 이렇게. 이런 얘기. 지금 얘기를 할 때 쓰는 거. Sam's co-workers at his new job like him a lot. Sam's co-workers. 동료들이 그를 좋아한대. Everybody agrees that. 모두가 동의하는데 그는? 싫어. 잘 삐리리한대. 잘 적응한다 되겠네. 적응하다. 적응하다 보다? Fit in이니까 자, 생각을 해서 뭐라고 쓸까? 현재고 3인칭 단수네? 그럼 뭐야? He fits in well. 그치? Everybody agrees that he fits in. Fits in well. 이렇게. 8번. Somebody was leafless on the street, but I didn't take one. 자, 리플리는 전단지야. 전단지를 길거리에서 보이다. 뭐 나눠주는 거네. 보이다. 그러면? 핸드인. 핸드인은 제출하다고? 핸드아웃. 핸드아웃이나 기브아웃을 써야 돼. 자, 그런데 여기 워즈가 있어. 뒤에 뭘 쓸까? 핸드 가고 있나? 비동사가 있어. 그럼 뭐야? 뭐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진행형을 써야 되잖아. 그럼 뭘 써? 핸딩 아웃. 핸딩 아웃 또는 기빙 아웃 이렇게 되지. Somebody was giving out, having out 이렇게 쓰겠네. 자, 그 다음에 거. What do I have to do with these forms? 자, 이걸, 이 서류 이런 걸로 뭐 해야 됩니까? 했더니 send them to this address. 어, 이거 있다. 작성해라네?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러면 you 그냥 바로 작성해라 하니까 fill out이지. Fill out and send them to this address. 이렇게 되겠네. 4번. Have you been to the new club I told you about? 자, 그 클럽에 가봤니? 말이. Have you been to? 가봤니? No, we went there, but they wouldn't because they weren't members. 멤버가 아니라서 우리를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들여보내다. Let yourself. 맨 위에 있지? in이잖아. 그래서. Join. 그들이라는 것은 join은 내가 가입하다고 let in이 들여보내주자 이 말이야. 그래서 they wouldn't let ourselves in 이렇게 되겠네. They wouldn't let ourselves in because we weren't members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why did you to finish college? 대학 왜 안 마쳤어? Why didn't you? 중퇴하다. Why did you? Drop out. 그렇지. I can't avoid going to the party. 파티 가는 거를 피할 수가 없어. 아까 나온 거네? Get out. 그렇지. I can get out to the party. Steve was upset because, 화난이야. Because she wasn't chosen for the team. 팀에서 안 뽑혔대. Steve was upset because he 팀을 뭐 했기 때문에? 중퇴? 똑같은 게 두 번 나오지 않고 그래요? 섹션 B, C에서 고르라네? 자, 그럼 뭐 할까? 가입하지 않았다 해볼까? 그게 적당한 것 같지? 자, 그럼 가입하다 조이 리브아웃인데요, 리브아웃 리브아웃은 뭐를 빼먹다, 누락하다야 그냥 스티브를 빼 여기 스티브는 화가 났다 왜냐면 팀에 못 들어가서잖아 팀에 안 뽑혔다잖아. 그러면 팀을 빼먹었다. 이게 아니잖아. 숫자를 빼먹다. 뭐 지갑을 빼먹다. 이런 거야. 그래서 he 그는 뭘 쓸까? 당신 머리를 빼먹었다. 그는 뭐 가입하지 않아서라면은 he didn't join in the team 이렇게 되거나 he didn't join in the team 하거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행동이 바르지 않아서 그런 말 없잖아 뭐 그 정도 되겠네 그지? 답을 봐봐 뭘로 돼 있나? 적응하지 못했는데 적응하지 못했다 그럼 뭐 그러면은 he didn't fit in the team 이렇게 되겠지 답을 봐봐 아 너무 소설이 많다 야 fit 아닐까? 나 적응하다 130 뭐더라? 빨리 찾아라 6번이 있는데 어? 6번이 어 그 35에 오니까 Leave in이네요 Left out Leave in? Left out이라는 게 Left out 빨리 내가 왔는데 여기에 Left 네 Out 네 이렇게 됐다고? 네 135 6번이야 그럼 무슨 상황이야? Was left out of the team Or had been left out 이거 내가 참 착각을 했구나. 이거랑 이랑 같은 문장 찾는 거구나.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니구나. 자, 그러면 He was chosen for the team. 그럼 팀에서 뽑히지 않았다. 이 말은 팀에서 뭐 되었다? 제외됐다. 누락됐다네. 그런데 되다 이러면은 비동사랑 과거문사를 써야 돼. 그래서 He was left out. 이렇게 He was left out of the team.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야, 자, 미시 어? 4번도 틀린 거야 위에 거. 자, 4번 뭐라고 돼 있어? 그때 개다고 붙었는데.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 와라. 아, 나 네가 말하는데. 어이씨. I can avoid going to the team. 4번 개라고 맞아요. 4번은 개라고 싶네요. 진짜. 맞나?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떤 거를 막 피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못했다는 상황에 get out은 피하다. 그러면은 I can't get out 하면 피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이 말이지? 안 가면 죽여 자 앞에 문제 아닌 데서 10개 문제에서 10개 그 다음에 요것도 10개 채워서 이거는 사진으로 응용문 보내고 긍부위 해서 5개는 녹음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아까 0번이 뭔지 기억나지? 요거는 하나만 보내고 나머지 집에 쓰 저 위에 있는 거 3번 그거 응용문제 아닌데요 몰라 그건 빼면 되지